네, 안녕하십니까, 미니풀입니다. 오늘의 게임바로 헤비레인. 바로 이게 헤비레인이 리메이크가 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이 헤비레인 신작 공포 게임, 스릴러 게임이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 몸은 괜찮으세요? 새로운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와, BL 그래픽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비욘드 투 소울즈, 걔네랑 아마 같은 회사일 거예요. 퀄리티는 진짜 좋죠. 이게 그래픽이 옛날 것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은 초반에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게임은요,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집중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딱 한 다음에 보시면 되게 좋은 게임이거든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른쪽 스틱으로 표시된 동작을 하세요. 아, 이거 몇 분짜리인가요? 좀 오래 걸립니다. 아, 우리 원류 메리미님 어서와요. 아우, 내가 좋아하는 웹툰을 이름으로 써놨구만. 움직임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야! 야, 그 무슨 뭐가 튀어나왔어. 더러워. R2를 눌러서 걸으십시오. 왼쪽 스틱으로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햇빛 따뜻하구만. 이렇게. 아, 난 버는 게 좋아. 아, 이렇게 하면 캐릭터가 이제 생각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I better take a shower and get dressed before I go downstairs. 샤워를 하고 싶대요. 텔레토비 장면 어서 와요. 이렇게 샤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샤워신. 어제 한번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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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예, 스틱을 하고 있어요. Gone shopping. I'll pick the kids up from school. 쇼핑하러 가. 점심 때 애들을 뭐 하고 온대요. Don't work too hard.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사랑해. 이러죠. 이게 남성의 가슴의 공포랄까? 예, 그런 거죠, 뭐. 이 품에 안겨버려. 아, 여자가 아니면 싫다니요. 여러분들 그거 다 남녀 차별 발언입니다. 여자 이 샤워신을 좋아하면 이 남자 샤워신도 사랑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았어. 언제 오늘도 내 잘생긴 얼굴 한번 봐볼까. 이게 남성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나 좀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이렇게 딱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칫솔. 아, 오늘도 난 멋있어. 이빨 닦는 모습도 멋있군. 아우, 야, 잠시만, 이거 처음부터 왜 이렇게 힘들어. 으아차, 살 빠지겠다. 아, 저는 매일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프리님이 잘하네요. 저는 거울 안 봅니다. 안 씻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릴러입니다. 이거 뭐지? 미안해.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빨랐습니다. 아, 살짝. 조심스럽게. 이렇게. 잠시만, 너무. 내꺼리시는 분들은 나갔다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일방화질로 바꾸시면. 으아차, 됩니다. 이런 것들 살짝 안 누르면. 핸섬 보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귀엽다. 봐봐요. 고개만 휘짝 휘쩍. 이름이 헤비레인이라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샤워기를 보고. 야야야야야야. 거절아 프린. 아슬아슬했다. 난 남자 몸까지 가려야 되는 상황이 올 줄은 몰랐어. 예, 모자이크 안 돼 있는데요.
아, 우리 에피포님께서 831번지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거 수건 닦는 것까지 왜 내 모습을 더 크게 보여줘야 되냐고. 아, 됐다. 팬티 입었다. 괜찮습니다. 다들 엉덩이 보고 이러는 거죠 뭐.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샤워하는 게임만 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남성분 샤워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여러분들, 나 이거 짱 잘한다고. 봐봐 우짠 이음 세모 이음 봤습니까? 제가 이런 남자입니다. 우짠. 야 이거 해서 뭐하게. 팬티 맡긴다. 아, 샤워했으니까 갈아입어야죠. 설마 여러분들, 설마 샤워하고 나오고 똑같은. 뭐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여러분들 뭐 괜찮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예, 컴니 렉 걸리신 분들의 일방 합의를 바꾸세요. 뭐 하라고? 와, 이 표정은 뭐야? 아, 옷을 안 입었구나. 아, 저는 이렇게 게임 게임인 줄 알았어요. 샤워했으니 이제 옷을 입어야지. 아, 맞다 맞다 맞다. 당연한 거네. 아, 이대로 일갈 뻔했네요. 아, 나는 나의 그 당당함을 보여주려 했지. 아,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내가 못 골라? 아, 이런 자유도 없는 게임 같으니라고. 좋았어. 아, 갑시다. 이제는 이제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 이제 이런 내려가면 되겠죠? 좋았어. 여러분들 좋은 아침. 아, 기조님 어서 와요. 프리님은 무슨, 저는 이제 뭐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아니면 회색 옷을 자주 입습니다. 아, 우리 키조님께서 1838번지 펜가이 부린이의 식구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이게 이제 아들이 이제 살인마한테 납치가 된 지부터가 재밌어져요. 아우,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 나 저녁도 못 먹었는데. 자, 1. 그레이스와 아이들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겠어. 정원, 날씨가 정말 좋다. 한 누구 손을 볼 시간이 오늘은 있을까? 아들은 지금 학교에 갔죠. 이게 리메이크 되기 전에 제가 했을 때는 이제 뭐냐, 처음에는 되게 아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재밌더라고. 으야! 상남자의 오렌지 주스 흔들기! 아, 대학생입니다. 꾸꺽꾸꺽꾸꺽꾸꺽. 저도 이제 오렌지 주스 성애자인데. 커피. 예, 낮에는 학교 갑니다. 와, 커피를 아주 그냥 원샷. 저 뜨거운 걸 말이지. 약간 상남자 패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텔레비전. Maybe there's something on TV. 텔레비전에서 뭘 하나. On the couch until Grace and the kids come back. 이렇게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볼 필요 없겠죠. It's almost lunchtime.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어. 빵빠레님 어서 와요. 그레이스가 이제고 올 거래요. 그 다음에 여기 너무 답답해. 정원에서 바깥 공기를 좀 쐬고 싶어. 생일. I hope Grace found a present for Jason's birthday. 뭘 보는 거지? 아, 약간 인테리어 이런 거 보는 건가? 근데 은근 잘생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건축학 책이래요.
나도 진짜 인테리어 이쁜 집에서 살고 싶다. Music? 음악을 어 이거 뭐지? 오 이거는 야 달려라! 붕붕카! 야 봤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거 막 갖고 노는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예, 저런 거 진짜 비쌉니다.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저 사구르 같은 거는 되게 싼데 진짜 전문적으로 만든 것들은 진짜 비싸더라고. 진짜 막 속도 엄청 빠른 거 있습니다.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왜 안 나오지? 어, 막 몇십만 이럴걸요? 아들아 언제 오니? 아빠는 보고 싶단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 원래 모든 영화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다시피 원래 처음에는 뭔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릴러 영화 볼 때 처음부터 비용 파파파파파 너의 아들은 내 거다 팍 데리고 하고 내 아들을 건들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게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주세요. 원래 모든 이런 영화 같은 스토리 전부 다 처음에 이제 스토리랑 이런 것들이 밝은 분위기 그 다음에 갑자기 바뀌는 그런 것들이 스릴러이기 때문에 아 그럼 보지 마시든가. 계속 찡얼대면 이 칼로 아주 그냥 쑤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의 지금 칼 돌림 보입니까? 어 왔다 아유 우리 아이들. Take it easy, you're gonna knock me over. So this is your big day, huh?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날? 그 매직 데이요? 딸이에요? 아니야 아들 두 명이죠? 어. 아. 아 잠시만 너가 다시 들어봐. 어, 아유 무겁다 생각보다 잠시만. 아 준비됐어. 좋았어. 아유 잠시만 너가 다시 들어봐. 어. 아 이거를 이렇게. 아 됐다. 온몸이 잘 자요. 아. They've been so excited since this morning. I could hardly keep them in line in the super. 저는 아들은 싫어요. 나를 낳고 싶습니다. Not really. I tried. 일을 알려줬는데 구상이 안 나왔대요. 벌었더니 어서요. Hey, Dad, are you gonna come and play with us? Please, come on. 아유, 알았단다. 야, 아빠가 놀아주지. 딱 5분만 놀아주래요. Me first. 알았어. 둘 다 누구부터 할까요? 그래. 너부터 하자꾸나. 난다요! 아. 오케이 션 준비한다. 간다. 윙. 아, 무거워. 여러분들 이제 아빠 되면 이제 아들들이랑 이렇게 놀아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어. 아. 난 딸 할 거야. 딸이 좋아. 아, 야 이제 너 무겁단다. 다 컸구나. 좀 내려오렴 이제. 좀 내려오렴. 이제. 좋았어. 이제 얘. 맞아. 요즘은 롤이 있는데 말이야. 좋았어! 얘를 돌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손 놓으면 꿀잼이거든요. 어 이야! 아! 왠지 아들 낳으면 어 아빠 나도 BJ 할래요 이럴 것 같아서. 이야!
아차! 스트롱보이! 원래 아빠들은 이제 아들들한테 자신의 아들, 딸들한테 처음에 슈퍼맨처럼 보이죠. 야, 아빠가 이래봬도 말이야. 어? 칼로 사람 죽인 사람만 몇만 명이야, 이 자식아. 내가 액션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받아라, 죽어라! 아빠는 봐주지 않으마. 아빠는 봐주지 않아. 싸운 이상 이긴다, 찌르기. 이 정도쯤이야. 너는 나를 이기려면 아직 멀었지. 야, 찌르기. 절대로, 절대로 맞아주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남자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야, 이 자식 좀 강하구만. 치고 마무리. 예, 아빠 한 대도 안 맞아줬어요. 하이파이브. 아유, 야, 이겼다. 아빠 정말 진지하게 칼 싸움 했거든요. 야, 멋있다. 역시 남자는 지면 안 되죠. 이런 게 자존심이라는 거야. 아빠의 질 수 없는 자존심. Sean, lunch is ready. I'll go get him. 아유, 알았어, 알았어. 쇼언이 어디 있지? 아, 쇼언 또 어디 간 거야? Why isn't Sean at the table? 집안 어딘가 있겠대요. 아, 쇼언 때문에 내가 또 찾으러 가야겠구만. 쇼언. 아, 여기 있다. 쇼언 왜 그러니? 쇼언. 왜 울고 있니? It's all my fault. No, it's not, Sean. 맞아, 맞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존. I'd give anything if you could come back to life. You know, Sean, there are some things which just have to happen, even if you don't want them to. It's not fair, Dad. It's not fair. I know. 맞아, 맞아. 맞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모르고 죽였단다. 게임 소리 너무 작다고요? 아까는 또 크다며. 올려드릴게요. 엔딩까지 볼지 모르겠어요. 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이게 어? 인성 쓰레기들입니까? 지금 다들, 아, 아들이 빨리 납치되길 기대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행복한 가정, 이 가정들이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다들 우리 청자분들은 아, 빨리 납치되세요 막 다 이러고 있다니까. Can you watch Jason for a minute? I promise we'll keep on. Sure, no problem. 아주 여기서 한 명쯤 죽어야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청자분들은. 역시 그 비지 그 시청자분들 저를 닮아가는군요. 어, 뭐야? 잠깐,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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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슨! 제이슨! 어디 가니, 제이슨?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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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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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눌러도 돼? 제이슨 몇 번을 부르는 거야? 넌 아빠한테 이거 잡혔단다. 좋았어. 뭐야, 얘 아니야? 제이슨. 제이슨, 아니 맞네요. Please dad, can I have one? I would really love to have one. 아, 풍선 하나만 사달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이 정도쯤이야 아빠가 뭐 할 수 있지. Hey, champ. What's your name? Jason. Which balloon would you like, Jason? The red one. 이 아이는 커서 Here you go. 13일의 밤, 13일의 금요일 제이슨이 된답니다. That'll be $2, sir. Jason, wait for me. Wait for your dad, son. It's really crowded in here. 아, 진짜 저렇게 말 안 듣는 아들은 진짜 Keep the change. 여기요. 아, 또 어디 갔어? It is impossible to try on a pair of shoes with this crowd. Where's Jason? He was here a second ago. I bought him a balloon. I turned around and he just disappeared. Disappeared? What do you mean disappeared? Stay here. 여기 기다려. 내가 금방 찾아올게. I'll be right back.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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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풍선 아니고?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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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니? Jason! Jason! 여기서 The red balloon I bought it. Should be in the spot. Keep cool. 냉정해져야 돼, 이때. 이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돼요. 좋았어. 냉정하게 내려가요.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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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있다. 비키세요! Jason! 저기 빨간색 풍선. Jason! 뭐야? Jason! 사라졌습니다. Jason! 어, 저기 있다. Jason! 비키세요. 아유, 아유. Jason! 어, 여기 있다. 뭐야 이 못생긴 놈은! 제이슨! 아 죄송합니다. 제이슨! 아 저기 있다. 야! 아유 저! 자 아주머니들! 잠시만요! 아유 사람 이래서 사람 많은 곳은 싫어. 제이슨! 워칭! 쟤는 왜 밖을 나가는 거야? 제이슨! 어, 저기 있다. 제이슨! 설마? 야, 지금 오면 안 돼! 점프! 아내도 왜 아빠 이름은 하나도 안 부릅니까? 아들 이름만 부르고. 네, 이렇게 엔딩 봤고요 여러분들. 헤비레인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때요? 재밌지 않습니까? 명작이죠? 아빠는 위대하다라는 교훈을 준 게임이죠. 이제부터 이 게임이 여태가 밝았던 분위기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예, 여태가 프롤로그고요. 이제 뭐냐. 이제부터 헤비레인에 비가 내리잖아요. 레인. 그것처럼 이제 완전 어두운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 한 명씩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리메이크 돼서 새롭게 나와서 옛날에 리메이크가 되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 게임 했습니다. 네, 갑자기 잘 자요. 깜짝이야. 이렇게 이제 여자 나오고 흑인 아저씨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할머니 나오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들이. 풍차 돌리기! 연호님 어서와요. 와, 우리 겁쟁이님께서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땡큐메리만 찍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기니? 부들부들하게 긴데? 리메이크 됐습니다. 저 사람들 다 살인마를 쫓냐고요? 살인마는 정확히 4명만 쫓습니다. 뭐 다른 경찰들도 쫓겠지만 기본적인 핵심 우리가 조종하는 인물은 4명으로 알고 있어요. 스킵 있니? 없네요. 아, 그래. 제작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런거 봐줘야죠.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게임 이름은 헤비레인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2년 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 아빠는 살아있네요. 아들도 살아있나?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 아들이 2년 안에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Hi, Sean. 숀도 살아있고요. 그 엄마랑 있었던 애죠, 숀은. 네, 페북이 이제 영상 오늘 찍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 근데 아빠 왜 이렇게 분위기 있게 비 맞고 있어? 우산을 써야지. 우산을 쓰고 있어야지. 학교 앞에서 이렇게, 아니면 차 안에서 기다리든가. 이러면서 비 맞고 기다리고 있어요. 약간 중2병이 있나? 난 멋있어. 벨트 메고. 야, 아직 아들 납치 안 됐습니다. 좋았어. 띠띠빵빵. 벌써 진짜 분위기가 되게 우울하죠. 원래는 되게 되게 밝았었는데 분위기가 되게 우울해졌습니다. 이게 비욘드 투 소울즈랑 아마 같은 회사일 거예요. 이게 나오고 비욘드 투 소울즈가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늘 말은 이렇게 많이 안 높일게요. 제가 목이 저도 목이 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지금. 야, 그 좋았던 집 놔두고 갑자기 집이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아, 목이 좋아하시네. 목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이 되게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네요. 저기 엄마는 어딨지? 일단 저기 보니까 4시 30분 간식, 6시 숙제, 7시 저녁 식사, 8시 잘 시간. 아, 이렇게 써놨네요. 저런 것도 써놓으면 의미가 있나? 근데 그러면 4시 반이니까 지금 4시 45분이니까 간식을 줘야 되는 건가? 간식 타임이니? 아, 간식을 또 뭐 줘야 되는 거지? 역시 치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냉장고. 냉장고에 간식 있겠죠? 야, 나 방금 저 웃음소리, 그건 줄 알았어. 간식으로 이 술이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캬! 아니, 내가 마시는 거구나. 꿀꺽꿀꺽꿀꺽. 하긴 아들한테 이걸 줄 리가 없겠지. 아, 이거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내려놓고.
간식? 아, 피자. 아, 피자가 간식이죠. 술이 간식이 아니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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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왜 냉장고가 열리지 않는데? 쟤, 결계인가. 아, 설마 아빠의 간식인가요? 아, 4시 30분, 나의 간식, 6시에 숙제. 그럼 숙제는 뭡니까? 제가 아들 숙제도 풀어줘야 됩니까, 설마? 뭐 지가 알아서 먹겠지. 그냥 집 탐험이나 합시다. 뭐야, 저 어디가? 오, 약간 인공지능도 있나봐요. 혼자 움직여요. 종이접기 살인마, 7번째 희생양. 확인 경찰은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의 범행 방식이 종이접기 살인마의 그것과 같다고 동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종이접기 살인마가 슬슬 나오는 거죠?